폭파 걸기 5초 뒤에 터져. 5 4 3 2 1 아 빠슝. 야 안되지. 마무리야. 자 그럼 오늘 신학세 일단 1편 네 폭파 장갑 그리고 그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폭파 장화 네, 장갑의 장화 버전이고요. 뭐 컨셉은 지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역시나 약간 애매한 성능이죠. 공방에서 껴주기. 일단 기술 보여드릴게요. XX 네, 2타를 맞추면은 자동적으로 3타가 나가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뭐 끊어지게 안 돼. 그냥 폭장이라 생각하세요. 그 다음에 ZC 이거는 이제 좀 딜레이가 괜찮은 편이라 바운티 헌터에 끼면 확실하게 되고요. 이것도 되긴 합니다. 참고해주시고요. 추가 탄 안 들어가요. 그 다음 ZX 예, 지면으로 좀 뛰는 건데 점발 정도 넣으면 된다. 예, 점발 정도 넣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뭐 좀 더 창의적 하자면은 하고 점발 뭐 ZC가 들어가겠죠. 잘 맞추면은 그 다음 대필 예, 그 피닉스 기어 이거고요. 가드 불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점필 예, 맞춘 상대기 5초 타이머를 걸고요. 5초 뒤에 터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콤보는 일단은 보겠습니다. 4, 3, 2, 1 아, 콤보는 안 되네요. 그리고 필살기 그냥 폭장필 빵야 이겁니다. 와 별로예요 하겠지만 나름 신선한 기술이 있어요. 우선은 아이템 위에서 X로 누르면은 발로 차면서 터트리드 판정까지 있습니다. 이거 상당히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앞뒤앞 XC를 쓰시면은 이제 강화된 공격을 1회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강화된 공격 강화된 폭파 이것도 콤보가 이렇게 하면 이건 콤보 들어가요.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강화된 공격 했지 강화된 공격 이건 안과가 됐네요. 그 다음에 뭐 필살기 필살기 충전해야 돼가지고 이 정도 성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점피를 쓰신 다음에 얘가 터지잖아요. 5초 뒤에 5 4 3 2 1 이걸 막고 게이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강화된 필살기는 아니네요. 뭐 이런 식의 창의적인 기술이 된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콤보는 된다 했죠?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학생 가시죠. 자, 두 번째 학살에는 그람입니다. 100개짜리 말레지로 구매할 수 있고요. 일단은 3단계 각성이 있어요. 각성기마다 이제 강화된 공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부 기술은 피가 깎입니다. 하지만 그 피가 깎이는 만큼 라스트 힐링 효과로 다시 차긴 해요. 그래서 약간 애매하지만 뭐 그런 성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기술을 맞출 때마다 이제 좀 각성을 합니다. 이렇게 1단계 뭐 2단계 뭐 3단계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됐는데 바로 4단계 기준으로 가겠습니다. 자 4단계가 되면은 VV로 한번 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낙법 한번 생기고요. 그리고 이제 기본기 자, XX 그리고 CCC 그리고 대쉬 X 대쉬 C 점프 X 점프 X는 살짝 그 쓰레기 점프 X 판정 있거든요. 앞으로 전진하면서 뭔가 맞추기 존나 애매한 그런 판정의 점프 X인데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ZC 리벤지 크로 그거네요. 대신 찍기 판정이라 추가 탄 안되고 ZX 하단 판정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필 뚫어버려요. 그 다음에 필살기 아초! 그리고 점필은 진짜 각이 존나 이상한 건데 뭐, 각이 진짜 이상해요. 실제로 맞추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뭐 이 정도 기술이고요. 추가적인 기술은 X 혹은 C 도중에 ZX를 쓰시면 이게 파생기 X, ZX를 쓰면 파생기 이런 식의 약간 그 스사노 악세였나? 그거랑 비슷한 성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뭐 대식사하고 대식사하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상대방이 막기를 했을 때 다음 플랜을 개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악세사리 기술이 있습니다. 근데 좋은 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으니까 실전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다 출발.
일단 폭파 장화부터 해보겠습니다. 일단 폭장 쓰는 듯이 하면 될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차. 아이 까비. 아 카운터 걸기. 자 폭장의 사기 기술 뭐라 했죠? 바로 그렇죠. 바로 예, 반응 절대 못하는 필살기. 이거 해야 되는데 커맨드 X를 써버렸네요. 기다려주고 폭파 걸기. 5초 뒤에 터져. 5, 4, 3, 2, 1. 아 빠슝. 야 안되지. 허준혁은 이런걸 놓치지 않는다고. 근데 뭐 괜찮은데 확실히 재밌긴 해. 자 폭파 걸어주고 대필 빵 써주고. 어 뜨거운 나 열정 XX. 아 이거 잡고 나. 아 이거 방금 알았네. 못 맞추면 내가 터지는구나. 어 좀 위험한데? 나를 미스카인데? 실강 나오나? 오 자 필살기 반응 못한다 했죠. 아마 필살기로 이 친구 죽을 거예요. 와 잘 버텼어. 발로 차. 그러니까 아이템 견제 오지게 귀여워. 그리고 대필은 날먹입니다. 가드 불가라 적혀있기 때문에. 가브리아 아야 가브리아 지겠는데? 일단은 강화를 걸어. 강화를 걸고 못 맞추면 죽는다. 그렇지 5초이 터져. 5 4 3 2 1 하고 발로차. 아 까비. 아 아깝다. 아 아이템 연계는 안되네요. 나름 창의적 해봤는데 까비. 자 폭파 판정은 적당히 이제 짬이 차면 알아서 절로 간다 됩니다. 가죠 까비. 기본기도 상당히 괜찮아. X가 폭자 X가 상당히 좋은 편이야. 가보리아 대필만 써도 좋을 것 같은데? 이게 늘보네 벨트라고 있거든요? 그 학생도 이런 기술만 쓰면 무조건 한 줄 끊기는데. 걸어버려. 뽕. 아! 이겼다! 이깁니다.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은데요? 뭐 좋네? 아니, 씨. 아니, 내가 더 높이 날라오랐지 않나? 저 가드했어야 돼, 당근. 일단 뭐 이런 악셀. 자, 해볼, 일단. 근데 모르겠다. 커맨드 X가 좋긴 하거든? 근데 이게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맞추면서 개사기잖아. 근데 못 맞추면 내가 상대도 나랑 똑같이 잘하는 생각해봐요. 그럼 되게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이란 말이지? 시간도 짧은 편이라. 가죠. 어디로 와? 다시 가. 근데 이게 또 기본기가 좋다? 이게 기본기가 상당히 좋아요, 이 학생이. 그러다 보니까 안 좋다고 말할 순 없겠네. 하고 Z시야 확정이잖아. 봐봐! 기본기가 되게 좋아요. 기본기 싹싹하고 되게 좋습니다. 여러가지 좋은데 약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재밌네요. 자, 한 번 더 바운티 콤보가 있다 보니까 팔로 차! 원, 투. 아까 말했죠? 점프 X와 점프를 약간 헷갈리게끔 섞어주면 상대가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? 그리고 Z시 끌어치기. 와우 은근 한 1 야소미터 정도 멀리 가네요.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. 근데 이거 날먹 많다니까? 날먹 기술이 많아. 일단 대필 날먹이죠. 은근 피하기 쉬운데 일단 날먹 기술 하나. 그 다음에 점프 X 이후에 필살했으면 끝나죠. 이것도 날먹. 성능은 좋습니다. 예, 진짜 날먹도 많고 괜찮은 것도 많아가지고 50개 치고는 괜찮다. 나쁘지 않다. 자 이번 학습 그랑 어떻게 각성을 일단 하냐. 일단 이게 문제입니다. 예? 각성을 심지어 예, 1단이고 심지어 3단 미쳐버린 3단 각성. 제 각성을 싫어한 이유가 첫번째 예? 내가 각성을 채우는 것도 힘들어. 두번째 각성을 채워도 이미 상대가 딸피야. 그러다 보니까 참 애매합니다. 화생기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요. 아까 말했다시피 자 2단 해주고 필살기. 야 3단 봐봐. 내가 이제 열심히 지금 4단 각성했는데 이제 상대가 개딸피잖아. 이러면 에? 상당히 그렇다고 기분이. 그리고 환주 안 좋다 했죠? 아까 점핑. 여러가지 참
무겁네요. 이거랑 비슷한 게 웨어 울프라 셀인데 그게 더 낫습니다. 그거는 각성 안 하거든. 한 번밖에. 가버려! 진짜네? 이러면 좀 개꿀? 어, 죽어버려. 그렇다세 뭐, 원거리 견제도 없고, 여러가지 좀, 빵꾸가 많이 낫지 않나. 막으면, 아슝! 아슝! 그니까, 상대가 막아야 기술 쓰는데 안 막으면 뭐, 왜 좋지 뭐. 100개치고 못 만들었네. 이렇게 비슷한 유약세가 있습니다. 웨어울프. 그거 뭐였죠? 그 뒤에 스사, 그 약간 스사노 생기는 거. 예, 그런 악세사리들과 같은 유지만 역시나 이것도 예, 실패작이 아닌가. 이런 악세가 항상 많이는 나오는데 다 실패. 어렵기도 하고. 뭐 예를 들면 필살기 쓰, 재택 쓰고 필도 되긴 합니다. 안 되나? 어, 빙의 나찰이 제일 잘 만들었지. 근데 그것도 이제 리스크가 커. 막기를 못한다는 그게 있다 보니까. 네, 뭐 이런 악살입니다. 확실히 50개짜리 폭파 장갑이, 폭파 장화에 비해 100개짜리이기 때문에 약간 고민의 의지가, 고민을 하지 않을까. 여러모로 좀 많이 아쉽네요. 되게 4단계 각성하는 것 치고 멋있는데, 나름 벙순벙순벙순이라. 아야. 그리고 내가 맞으면은 뭐 각성을 채우지도 못해. 맞으면 그냥 말짱빵인데? 각성시 무적도 있고 예, 나름 그 판정도 있다 보니까. 아하! 까불이야! 아니네. 이건 가불이야! 아하! 까불이야! 아니네. 아이씨. 야, 너무 느려. 너무 느려, 씨. 예, 말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, 이 친구는. 마쇼. 그래도 파생기한테 시원시원하네요. 시원시원한 입. 아, 각성. 내 짜증난 게 뭔지 알아? 내 각성을, 내가 콤보를 확정으로 넣을 수 있는 타이밍 때 각성을 해버리면은. 좀 그렇습니다, 기분이. 그걸 세 번 반복해야 된다고? 뭐? 4단계 각성해봤자 어차피? 어차피, 게임 끝나 있다고? 원, 투. 각성. 봐봐, 방금 재택스 확정했잖아, 에? 그래, 안 그래. 뚫어버려. 까불이야. 핀도 좀 그렇네요. 이길 수 있을까? 아, 여러모로 좀 아쉽네. 이거랑 비슷한 류의 액세서리가 많긴 한데, 그거랑 똑같아. 그냥 그래가지고,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. 예, 네, 그럼. 탈락!